서울의 한 아파트가 난방비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가가 나오나 해봤는데 이게 차이가 10만 원이었던 게 이번에 14만 원이 나온 거예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난방 사용량은 비슷하지만 난방비가 10만 원가량 높게 책정된 고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자발적으로 조사를 봤더니 여기 X가 쳐진 게 바깥에 외부 계량기가 꺼진 집이에요. 이 집은 결국 0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전체 2256세대 중에 절반 가까운 911세대의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파트에서는 어쨌든 에너지공사가 청구한 금액을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납부된 금액을 주민들에게 거둬야 되는데 그 주민들 중에서 난방비 0원 세대가 있다 보니까 그 거둬야 될 돈들이 결국은 난방을 쓴 세대에 단가를 올려서 걷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 아파트 찾아가서 계량기를 확인해봤습니다. 주민들 주장처럼 숫자가 표시되지 않는 미작동 계량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 켜야죠. 난방 관련해서 네. 검침하는 검침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꺼져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를 거예요. 혹시 여기 앞에 그 적산 열량기 꺼져 있는 거 아셨나요, 선생님? 그 난방비 난방비 쓴 거 그 예. 검침기. 몰라, 우리 거? 네. 꺼졌어? 네. 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럼 난방비가 0원이 나온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쓸 만큼 나와야지. 계량기가 꺼져 있는 세대 실제로 난방비가 0원이 나왔을까요? 이게 자동 이체 시켜놔 버리니까 그대로 빠져나가니까 우리는 정상이 되는 거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자, 난방비 0원 세대 대부분 계량기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외부매다. 난방비 검침을 위한 계량기는 왜 작동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게 외부매다. 안에서 쓴 걸 알게. 외부매다. 이게 배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빼면 배터리가 빠져서 이제 싹 그 보이질 않지. 지워지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다시 또 끼면은 또 나오지. 그대로. 당연히 나와야지 그는. 그런 게 예를 들어 우리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끝이잖아. 안 보이네요. 계량기 내 건전지가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계량기 숫자가 보이지 않는 건데요. 하지만 계량기의 건전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갈게 되는 거예요? 그 배터리 갈아주는 거는 그 본인도 가를 수 있고 또 관리실에서 가르줄 수도 있죠. 검침원들이 그렇게 갈아주거나 알려주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안 하죠. 그러니까 배터리가 나갔는지 들어갔는지를 모르지 주민이. 계량기를 관리해야 하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소장님은 그러면 통화라도 가능한가요? 언제 연락주셨어요? 어제. 갑작스러운 관리사무소장의 사퇴. 그런데 관리소장의 사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리소장 측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하는데 입주자에서 계속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럼 호흡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그렇지. 2016년 5월 1일로부터 지금 2019년 2월 15일까지 16일까지 대6명이 교환이 됐다 이 말이야.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입주자 대표 측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계량기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나요? 잘 모르죠. 동대표들은 잘 몰라요. 그 내용을. 동대표는 의기지구지 무슨 뭐 동대표 난방을 뭐 자기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그래서 해야 한번 가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 지금 얘기 잘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파트 난방비 0원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자, 해결 방안 없을까요? 한 10년 정도 주기를 둬서 난방 그 검침 장치를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량기가 정상 작동한 주민이 피해자가 된 셈인데요. 현재 설치된 노후된 계량기를 조작 방지 기능이 있는 계량기로 교체하는 것과 그리고 난방비 폭탄을 맞은 세대들의 그런 더 추가가 된 난방 비용을
영원 세대들에게 걷어서 폭탄 요금을 맞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좀 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못된 것은 재빨리 바로잡아서 애꿎은 주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